역시 아리수. 요즘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일명 혼술족. 그런 혼술족들을 위해 나온 제품 같습니다. 가격은 3,800원. 내용물은 총 4개입니다. 쏘야랑 제육볶음이랑 만두 그라탕 그리고 스파이시 라멘. 밥 대신 라멘이 들어가 있어요.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완성되는 라멘 갑니다. 뜨거운 물 부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은 끝. 자, 조리가 끝났습니다. 솔직히 라면 진짜 제일 궁금해요. 이게 딱 그 맛입니다. 라면땅. 그 라면땅을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먹는 느낌이에요. 뭔가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있으니까 먹는 느낌이에요. 국물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. 아, 소금물. 면이 이런데 국물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? 다음은 요 제육볶음. 제육볶음에 고기뿐만 아니라 이거 뭐 양배추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뭐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. 다른 시유 도시락에 들어가는 제육볶음 반찬이랑 맛이 똑같아요. 괜찮습니다. 달달하면서 매콤하네요. 아로 쏘야 감자 쏘야. 소세지 괜찮은데요? 독일 소세지가 들려다 만 느낌. 만두 그라탕이 친구는 이 콘 치즈가 정말 쥐뚱만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만두 그라탕이라고 하면 좀 먹어보겠습니다. 만두맛 나쁘지 않아요. 약간 좀 속이 좀 꽉 차있는 고향 만두 맛입니다. 밥 땡겨요. 시유의 혼술이라면 쟤만 써라. 배부르게 먹으려는 식사용 도시락이 아니다 보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요. 자취생들한테는 질보다는 양이거든요. 제돈 주고는 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.